자동차와 주택을 공유하는 지금 공유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곳. 이곳은 처음의 설렘으로 가득하다는데요. 처음 입는 정장, 처음 매는 넥타이. 여러분은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정이 와서 모르겠어요. 기장이 맞는 거예요? 토요일 날 공무원 면접 있어가지고 처음 입게 됐어요. 허리는 어떠세요? 허리는 맞는데 여기가 좀 작아. 아, 네. 네. 나도 모르겠다. 이게 잘 어울리셔야 돼요. 정장 구매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회 초년생들과 입사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 이곳의 단골 손님인데요. 천여벌의 정장, 와이셔츠와 브라우스로 가득한 이곳은 저렴한 가격에 정장을 빌려 입을 수 있는 정장 공유 공간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구두와 형형색색의 넥타이까지. 그런데 대부분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정장을 빌려 입었던 사회 선배들의 기준으로 모였답니다. 바지 기장도 빌리는 사람에게 맞게 수선해 주니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꼭 맞춤 정장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럭셔리하게 변신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이렇게 해서 3박 4일을 대여하는 데 든 비용은 전부 3만 4천 원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남의 옷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좀 꺼려지는 일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은 뭐 굳이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정말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공유 경제의 사전적 정의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제 활동으로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런스 레식 교수가 처음 공유 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개념이 형성되었는데요.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사용하고 나에게 쓸모없는 물건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쉽게 말해 하나의 제품이 꼭 내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공유 경제인 셈입니다.